자, 다시 그 책에 들어가서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진도를 마하겠습니다. 284쪽, 283쪽 컨텐츠 보십시오. 그래서 283쪽 신속변화입니다. 1. 3대 수용은 초월지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한 것은 세관적인 초월지에 관한 설입니다. 여기서 세관적 초월지 줄 팍 끄십시오. 자, 초월지인데 세관적 초월지입니다. 세관적이라는 뭡니까? 아직 깨달은 거의 경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깨달음과 관계없는 초월지. 여기서 초월지는 신통지, 신통과 100% 동일을 했습니다. 대리세는 여기서 주로 그죠? 이 신통지를 초월지라는 원에 충실한 번역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관적 초월지 하면은 몇 개입니까? 육신통 중에서 다섯 개만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다섯 개가 뭐 있습니까? 지난번 딱 처음에 적어가면 됐습니다. 우리 간단으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족통, 정의통, 탈신통, 숙면통, 전환통. 그 다섯 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무신통이죠. 여섯 번째는 무신통은 번뇌가 소멸한 지혜입니다. 번뇌가 소멸된 것은 세관적 신통지가 아니죠. 번뇌가 소멸되면 안 하는 것을 깨닫거린다. 그래서 여기서 세관적 신통지란 말로 뭐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예, 무신통은 여기서 언급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탁부터 선생님은 여기서 하는 주제는 세관적 초월지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관적 초월지는 몇 개입니까? 육신통 가운데서 다섯 가지입니다. 오신통, 즉 다섯 가지 초월지입니다. 다섯 가지 초월지가 뭡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신족통, 절이통, 탈신통, 숙면통, 전환통입니다. 됐죠? 이것이 우리 부다보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삼매 수행의 이익입니다. 됐죠? 무신통은 삼매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됐죠? 반야, 충찰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삼매,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즉, 신통변화, 즉, 그죠. 그, 초월지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월지는 세관적 초월지다. 세관적 초월지가 뭔데? 오신통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쭉,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 이번에, 그, 찰지 쪽, 유역한지타 쪽, 이번에서, 셋째 줄 보면은, 그것은 뭐 했습니까? 다섯 가지 세관적인 초월지. 되죠? 세관적인 초월지는 다시 앞에 뭡니까? 스스로가 있죠? 뭐, 다섯 가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되죠? 세관적인 초월지는요, 다섯 가지입니다. 유진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세관적인 초월지는 뭡니까? 부다부다 선생님은, 그러고 2층 정도는 경에 대한 사부 미카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논술에서는 부다보다 선생님 경을 어떻게 합니까? 경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관적 초월지에 관한 경의 경인구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 이번에서 둘, 넷째 줄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삼매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오용을 버리고 부드럽고 이런 적합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세에 이뤘을 때 이것이 벌써 뭡니까? 여덟 가지가 지금 설명되고 있죠. 요? 이 삼매 경기가 어떻게 해서 그 신통 경기가 됩니까? 요? 삼매들 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허물이 없어야 된다, 오용을 벗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죠? 예적합해야 됩니다. 안정되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오신통을 낮춘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신통변화 낮춘다. 이런 신족통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우리도 285쪽 제일 위에 보면은, 신족통, 두 번째가 뭡니까? 천이통, 세 번째가 타신통, 네 번째가 숙명통, 다섯 번째가 천안통. 됐죠? 아까 그대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신통이, 지금 12장, 13장에서 설명되는 기본 주제입니다. 이거를 세관적 초월지라는 뜻이죠. 자,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신통변화, 즉, 신도통은, 그죠? 12장, 지금 읽고 있는 12장에서 다시 하게 설명되고 있고, 나머지 네 가지 초월지, 즉, 네 가지 신통,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는 그죠? 처리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은 제13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죠? 부다부다 선생님께서 이 세관적 초월지 다섯 가지를 이렇게 대대해서 설명한다. 12장에서는 신도통, 13장에서는 나머지 네 가지, 그리고 세관적 신통 혹은 세관적 초월지. 이렇게 대대를 합니다. 그걸 놓고, 이제, 그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게 보면은 신통변화에 대한 주석이 있군요. 다섯 가지 우리 초월지 가운데 첫 번째가 신통변화. 우리 한문으로는 신족통입니다. 그래서 이 신족통에 대한 주석을 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자, 신속통을 아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바로 보면 된다. 뭡니까? 신속통을 아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밑에 보면 그죠? 그, 여덟 가지 가시나에 대해 찾으시죠? 신속통이라는 뜻은 그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여덟 가지 가시나 각각에 대해서요. 여덟 가지 정석을 얻어야 됩니다. 됐죠? 여덟 가지 가시나는 뭡니까? 우리는요. 지수, 화, 풍, 청, 황, 적, 백. 됐죠? 여기에 대해서 여덟 가지 정석은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문적, 식무면적, 무술적, 비상면적, 여덟 가지죠. 그걸 됩니다. 저는 이거를 더 강조를 씁니다. 사선, 사처.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선은 뭡니까? 네 가지 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사처는 뭡니까? 네 가지 처. 즉, 공무면처, 식무면처, 무술면처, 유상비상처. 되죠? 그래서 사선, 사처를 우리는 8등지, 혹은 8가지 정덕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래서 신통을 놔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8가지 가시나를 통해서 그 사선, 사처의 8가지 정덕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 되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여덟 가지 정도만 응답해서 되느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완전히 조복해야 한다. 이거 보니까, 아이고, 신통은 내 마음, 방법이 없다. 그걸 마음 드십시오. 안 된 분은 존중합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저도 많이 기르고, 대부분이죠. 그래서 14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지난번 딱 승리했습니다. 가시나의 순서대로, 가시나의 역순으로, 가시나의 순역으로. 이 가시나의 순서가 뭡니까? 지수, 화, 풍, 청황, 적백, 이라는 가시나 순서입니다. 가시나 역수는 뭡니까? 맨 마지막이죠. 백, 황, 청, 모르겠어요. 이거 머리가 나빴다고 보죠.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역순입니다. 됐죠? 순여가 뭡니까? 예. 그 지수, 화, 풍, 청, 적백, 앞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그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자. 근데 저 선의 순서는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원, 최신공무원, 최무술적, 변비상처. 대표 이것이 서류 조선의 역수는 뭡니까? 이상, 이상처, 무소유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제 4선, 3선, 2선, 1선까지. 그죠? 역순입니다. 그럼, 순력은 이거를 좌절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선을 건너뛴다는 뭡니까? 1, 3, 5, 7로 나가는 겁니다. 초선, 3선, 그죠? 공부인처, 그다음 무소유처, 이라는 것. 혹은, 그죠? 기선, 4선 등등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 선을 건너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됩니까? 가시나를 건너뛴 거 아니겠죠? 지수와 풍청등 백도를 되죠? 지, 뭡니까? 화, 아유, 난 잘 모르겠어요. 머리 나빠서 그죠? 그리고 건너뛰어가는 것이, 그죠? 그리고 선과 가시나를 건너뛰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 초선을, 그죠?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초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2선은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건너뛰는 겁니다. 무슨 무소를 초월하면서, 무슨 무소를 초월하는 겁니까? 무슨 무소를 옮겨서는 설리 무슨 무소 다섯 가지요. 신사, 희락점 이걸 저 거꾸로서 가는 겁니다. 자,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여덟 가지 정력이 되는 그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무슨 무소와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무슨 무소를 구분함으로써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을 거기에 쭉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288쪽에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망스러운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했죠. 그죠? 100명, 1000명 중에 대문다 이랬죠. 그죠? 그 100명, 1000명 중에 대문다는 게 뭡니까? 몇 가지 나옵니까? 그 6가지 기본을 나옵니다. 그죠? 8분의 5가지고, 그죠? 10분의 재빠르게 쓰는 것으로 남은 도끼는 어렵다. 100사람이나 1000사람 됐죠?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면 뭡니까? 1000사람을 경우로 갖고 보면, 곱하기 6을 쭉 해주면 뭐 됐습니까? 10경분의 1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100사람을 통해서 해도,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아마, 100분의 1 중에서 됩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쟤들, 그죠? 어려운 신통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부자부자 선생님이, 그죠? 스스로가, 예, 80분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또 되느냐? 아닙니다, 그죠? 네 번째로 뭡니까? 자, 우리 12번에 보면, 그죠? 자, 초심자는, 12번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89쪽입니다. 초심자는 이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조복한 뒤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여유를 필두로, 마음을 필두로, 정진을 필두로, 검정을 필두로, 여유, 정진, 마음을 검정, 이게 뭡니까? 사여유격이죠. 4가지 뭡니까? 승치수단이죠. 그래서 신통을 얻을 사람은 바로 신통을 승치수단인 여유, 정진, 마음, 검정 이런 거를 그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안심해도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290도 결국은 예외입니다. 전생에 수행하여 이것을 얻을 조건을 갖춘 자는 가시나를 대상으로 제4선에만 자료재산을 얻은 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률이 또, 그죠? 높아지죠, 그죠? 뭐, 그래도 한, 그죠? 한 120분 20분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13번에는 성전에 따라서 한 구절씩 쭉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때가 앞에서 봤지만은, 여기서 또 보지만은, 그죠? 우리가 신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이 뭡니까? 제4선에 들어야 된다. 됐죠? 제4선에 그것도 자유자재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4선을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에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놔도 지난번에 적어가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통의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제4선에 드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됐죠?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91쪽에 17번에 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읽고, 우리 뭡니까? 5번 5력으로 신정진 영정해 믿음, 정진, 망신, 삼매, 통찰기, 그리고 광명과 함께하는 여섯 가지 법으로 강화될 때 흔들림 없는 상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마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마음이 뭡니까? 뭐지? 앞에 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뒤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구성요소는 삼매하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부드럽고 예적합하고 흔들림이 없음. 앞에 대목이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닦아서 이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나가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신통을 맞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번에 계속 강조됩니다. 제4선으로 삼매된다. 그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족통을, 그죠? 그럼 이제 10가지 신통을 주석되어 있죠? 이 신족통을 우리가 마트 삼비다 맞다. 무예 해결에서는 10가지 신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3쪽 그 10가지 신통이 뭡니까? 22번. 그 중간 줄,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무엇이 10가지 신통인가? 결의에 있다는 신통, 병이 있는 신통,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지혜가 충만해지는 신통,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성자들의 신통, 법을 각으로 생긴 신통,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주수에 의한 신통, 각각 바른 목을 쫓고 승치한다는 뜻에서의 신통. 됐죠? 요 10가지 무예해결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나오기 때문에 붙잡고서 스님은 이걸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부다부다 스님이 자기 만들어 설명 안 하면은 그것은 증거유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론이 뭡니까? 자, 저기 쭉 넘어가서, 그죠? 자, 45번, 그죠? 303쪽입니다. 45번에 가면, 이러한 10가지 신통 가운데서 위에서 말한 신통을 이라는 이 문구에서는 오직 이 결의에 의한 신통을 선고받습니다. 되죠? 결론은 10가지 가운데서 결의에 의한 신통이 신족통, 즉, 신통 변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바로 결의에 의한 신통의 주죠. 자, 그래서 이 신족통 혹은 신통 변화는 결의에 의한 신통이다. 뭡니까? 결의란 뭡니까? 예? 원숭이가 떼어라! 이러면 원숭이가 팍! 떼어집니다. 되죠? 하늘을 라라라 하늘을 팍! 날면 되죠? 결의는 결심이죠? 그래서 신족통은 신통 변화는 결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이 기본 의미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땅속을, 그죠? 그 뭡니까? 물속을 걷듯이 땅속을 걸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의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결의에 의한 신통을, 그죠? 신통 변화, 즉, 신족통의 기본으로 부탁드다 선인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46번을 보면 결의에 의한 신통이 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의에 의한 신통을 쭉 맞춥니다. 자, 결의에 의한 신통, 신통 변화는 전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우리 신족통의 정인구에는 10가지 신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되죠? 그 모르는 분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저기 2번 있잖아요. 2번 밑에 가면은 160번 주에 있죠.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오늘 이라는 게 조금 더 감이 더 잡히죠? 그래도 안 잡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요. 해야지 된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요 이런 겁니까? 우리 운동적 목적이 열반이 지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님이 말씀하고. 경기 좀 부처님께서 있다면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저는 이 신통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저는 대승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대승불교에 보살이 있죠?
그렇죠? 뭡니까? 우리 사제보살, 한국에서 숨기는 사제보살은 뭡니까? 예물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상보살. 됐죠? 이 보살님들은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됐죠? 보살의 지위에 남아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럼 이 보살님들이 뭘 갖고 중생을 제도합니까? 내가 똑같이 해갖고, 부처님 내 새끼 아니고 중계. 세월을 봤잖아요. 내 새끼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 정말 그때처럼 내가 신통에 대한, 그죠? 마음이 절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통에서 이제 쫄라락, 딱이면 쫙 쫄라고, 그죠? 그죠? 그 뭡니까? 목과 빠져 틀려고, 저 어딥니까? 그 안산이죠? 안산만이죠? 예? 그 고등 앞으로 딱 빼고, 말로 딱 이러는, 그죠? 끝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요. 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기본 상식을 보면 보살님들은 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육신통 중에 특히 이 오신통은 대승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맞죠? 관세보살님 뭡니까? 선수 천안을 하죠? 그죠? 결국 우리는 무식하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손을 천 개로 결혼하고요. 눈을 천 개로 결혼하십니다. 그죠? 내지 참 되게 좀 경망스러워서 말하기는 대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죠. 형상화를 시키다 하니까 손 천수 천안입니다. 그죠? 손이 천 개, 눈이 천 개는 그렇게 형상을 시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천수 천안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신통 자자입니다. 그죠? 삼계의 중생을, 그죠? 천안으로 살피시고. 됐죠? 천안으로 살피시고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우리 다섯 번째 뭡니까? 천안통. 됐죠? 그죠? 그럼 신용통은 뭡니까? 중생이 저, 지장보살님 예를 들어서요. 그럼 중생은, 신통 장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초불교의 오신통이 그대로 대승불교의 보살, 우리 님들이 가지는 대위신전, 대위력, 대위신력으로 성화됐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실제로요. 그렇게 보면, 왜냐면 또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이 신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나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범이까면 적어도 한 백 군데 나옵니다. 많이 백 개, 겨우 백 개 나온다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많이 나옵니다, 신통이. 그러니까요, 깨달음을 겪고 나는 이 상자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삼매를 설명하면서 이 신통은 뭡니까? 무려 12장 13장에서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불교의 입장은 이미 초기 불교하고 저는 대승불교하고 있잖아요. 근본 입장에서 보면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왜냐면 자꾸 내 신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뭔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이거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냥 우리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과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서도 수많은 신통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다. 그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저는 제가 이야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너무 의미가 있죠, 그죠? 실제로 신통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요.